동전 맛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는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의 동전이 있습니다. 자, 제 왼손에다가 두 개의 동전을, 하나, 둘, 두 개의 동전을 놨습니다. 자, 주먹을 쥐고요. 제 오른손으로 하나의 동전을 빼볼게요. 하나의 동전을 뺐습니다. 자, 그럼 제 왼손이 몇 개가 남아야죠? 그렇죠. 하나가 남아야겠죠? 하지만, 사라지게 됩니다. 이번에는 제가 하나, 둘, 세 개의 동전을 해볼게요. 자, 주먹을 쥐고요. 아까 똑같이 오른손으로 하나의 동전만 가져오도록 해볼게요. 자, 하나를 뺐죠? 그럼 제 왼손에는 몇 개가 남아야죠? 그렇죠. 두 개가 남아야겠죠? 하지만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이번엔요. 자, 이렇게 두 개의 동전이 있는데요. 이번엔 두 개의 동전을 제가 제 왼손에다가 모두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 왼손에는 동전이 당연히 두 개가 있어야죠. 하지만 동전 놀랍게도 하나만 있는 마술입니다.